네, 최윤입니다. 네, 오늘 국내외 실적들 주목되고 있네요. 짚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이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밤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고 우리 증시에서도 여러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먼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미국의 3월 경기 선행 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민간 조사 업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3월 경기 선행 지수는 6.7%의 하락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60년 역사상 최대 낙폭이라고 합니다. 오늘 확정치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그리고 인텔이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기업용 노트북과 데이터 센터의 프로세서 판매 호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세부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이 다음 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T&T도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간밤에는 버라이즌이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통신주들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오늘 기후 정상회의 화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회의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미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유럽의 ECB 기준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0%로 동결할 것이다 라는 이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정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 기일입니다. 쟁점은 합병과 회계 불법성의 여부인데 오늘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계속해서 뉴스플로우를 좀 따라가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의 온라인 취임식이 개최가 됩니다. 오늘 다시 뛰는 서울시의 비전을 제공을 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 나오는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는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실적 발표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LG생활건강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특히나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목표 주가가 높아진 종목입니다. 면세점과 중국에서 실적 증가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 삼성 SDS와 기아도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